자, 바람 너무 자, 오랜만에 초코. 아, 반갑습니다. 아, 너 여기 장갑 입겨. 아, 한번 입었으니까. 이런 거 하네. 약해지면 안 되죠. 예.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풋볼의 티아고 킴입니다. 오리풋볼의 안초코입니다, 여러분. 초코 씨, 이렇게 이쁜 옷을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아, 또 우리 또 이게 또 이렇게 또 옷을 받아버렸지 또. 아, 네. 오리풋볼에서 신상 트레이닝복이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처는 밑에 링크와 뭐 자막이나 링크는 고정 댓글에 예. 남겨줄 테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차츰차츰 천천히 일단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 너무 이뻐요. 이제 흰색 안에 이제 검은색인데 이제 바지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뻐요. 여기까지 늘어나요. 멋있는 척 한번 해봐. 멋있는 척. 나 주머니 손질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배워볼 거냐? 네. 반박자 빠른 패턴 드리블. 반박자 빠른 패턴 드리블? 그렇지. 초코가 달리기가 그게 빠른 편이 아니잖아. 네. 그렇지. 네. 너 치단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제껴야 돼, 수비수? 개인기로 제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개인기는 요즘 수비수들이나 아마추어들 다 알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 팬텀 드리블 두 개나 올라가는데 그 이미 다 까발려졌잖아. 안 돼. 그래서 반박자 빠른 패턴을 내가 갖고 왔어, 초코야. 배울 수 있겠어? 아니 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봐야지. 수비수를 잡아뜨리란 말이야. 네 머리카락을 잡아뜨린 거야. 요즘 스트레스야. 야 오늘 그래서 초코에게 울프 클래스 잘 안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조금 플레이에 힘들어하는 초코를 위해서 울프 클래스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가보자 초코야. 가봐 빨리. Alright, let's get it. 자 초코야, 수비 보니까 어때? 뭐가 아니야? 말을 해. 한번 찰나고 슛을 해서 내가 따라갔는데 얘가 한번 접었어. 그래서 내가 따라갈라 그랬는데 이미 공을 저기 갔다가 이미 딱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치? 끝. 자 이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너 배워야 돼. 저희 영상 보면은 반박자 빠른 슈팅 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를 겸비하는 건데 두 번의 반박자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 슈팅 무브가 먼저 들어갑니다. 슈팅 무브 치고 원 슈팅 투 쓰리 원 투 슈팅 쓰리 공을 쳐놓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로 잡아놓듯이 잡아놓는 게 포인트예요. 약간 제자리. 자 여기서 원 투 쓰리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공을 제자리에 잡아놓으면은 그 발이 그대로 바로 떨어지자마자 할 수 있는 거. 공을 발에 붙여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척 이렇게 바로 그 발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잡아놓고 여기서 바로 팬텀. 세어타. 그렇지. 가다가 1, 2, 3, 4 그렇지. 어때? 그냥 팬텀을 하면은 그냥 발 나오는 거 보고 그치.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타이밍 잡기 힘들어. 발 안 뻗으면 끝이야. 그치. 근데 얘를 발 뻗게 만드는 거야. 슈팅 모션을 한번 하니까 그럼 발등을 바보가 아닌 이상 뻗어서 내려놓는 순간 이미 타락. 그렇지. 한번 해봐. 그럼 그렇게 됐다. 1, 2, 3, 4 그렇지. 가서 슈팅. 아 근데 이게 어려워. 이 그게 팀 없어 팀? 어? 이게 딱 원 딱 이게 어려운데? 그래, 끊지 말고 속도를 낮춰. 봐봐 슝 브레이크. 그렇지. 자 가다가 원 뚝 그렇지.
여러분 이게 그냥 팬텀은 상대방의 발을 보고 하거나 약간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감각이 조금 더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페인팅으로 한번 속여주고 일부러 속여주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럼 발 뻗잖아 그치? 그 다음에 싹싹 자. 이제 자신감이 붙네. 자 초코 어땠어? 내가 수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슈팅 무브하고 얘가 쳤을 때 아 내가 이쪽으로 막아야겠다 하는 순간 얘 이미 가 있어. 그래서 잔기술이 없으니까 이건 거의 무조건 먹힐 것 같아. 무조건 실수만 먹어. 안 하면 그치.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아 당연하지. 초코 이거 약간 써먹을 만해? 무조건 써먹을 만해? 타이밍을 반템포 뺏으면서 팬텀이 들어와 버리지. 이거 연습해서 자기 걸로만 만들면 내가 봤을 때 이거 1대1 상황에서 무조건 득점 갑니다 여러분들. 아 무조건 제낄 수 있겠다? 아, 그렇지. 할 수 있겠다? 못 막아. 너도 할 수 있다? 못 막아. 나중에 저랑 1대1 컨텐츠 한번 하는데 이거 나올 수 있나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무조건 나와. 나 다 써먹을 거야 배운 거. 오케이. 오랜만에 올프 클래스 들어왔잖아. 네. 원래 축생탈인데 그지? 이제 올라와야지. 오케이. 오늘 오랜만에 올프 클래스. 근데 팬텀 드리블인데 약간 반박자 빠른 팬텀 드리블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올프 클래스가 약간 어렵다는 댓글들이 많은데 원래 올프 클래스는 어려운 거예요. 클래스니까요. 저희가 한 단계 낮은 컨텐츠에는 축생탈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조금 기본기가 딸리신 분들은 축생탈로 넘어가시고 올프 클래스에서 이런 기술들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울프 클래스 슈팅 무브를 하는 척 하면서 팬텀 드리블로 제껴버리는 기술 연습만 하면은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좋은 기술로 써서 득점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팬텀 드리블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드리블이잖아요 그죠? 쉬워. 일단 쉬운 것 같아요. 쉬운데 드리블보다 쉬운데 이렇게 조금만 응용하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많은 게 많아요. 많죠 그죠? 오케이 뭐라는 거예요 방금?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많은 게 많아요. 많은 게 많아요. 팬텀 드리블은 좋은 게 많다고. 많은 게 많아요. 오케이. 그런 느낌입니다. 2020년 저희 올림풋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달리시죠. 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올림풋볼 되겠습니다. 그러면 티아오킹과 안초코는 퇴근!